1560년 일본 전국시대 2만 5천여 명의 요시모토 대군은 오하리국을 공격합니다. 일본 제패를 노리고 있던 오다 노부나가는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야간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전투로 적장 요시모토가 죽고 이마가와 군은 패퇴되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허무하게 적의 화살을 맞아 죽고 맙니다. 1년 뒤 죽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부활하는데 일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마들에게 힘을 빌려 되살아난 것입니다. 사만 오스케는 유키 공주의 편지를 받고 히나바야마 신성으로 향합니다. 편지에는 사람들이 실종되고 있다고 적혀있었죠. 사마노스케가 도착했을 땐 공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쿠노이치 카에데와 사마노스케는 공주를 찾아 나서는데 공주를 납치한 자들이 환말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사마노스케의 힘은 환마에게 통하지 않았다. 여기 있네. 사마노스케가 죽어갈 때 누군가에 의해 힘을 받고 살아납니다. 그들은 환마들에게 멸망당했던 오니 일족들이었죠. 사마노스케는 귀신의 힘을 받아 한마들과 싸울 능력이 생겼습니다. 환마를 무찔러 가던 사마노스케는 성 지하에서 길덴스탄이라는 환마를 만납니다. 그는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죽었던 오다를 환마로 부활시킨 게 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내고 사라지는 환마들을 죽이며 히나바야마 원성으로 들어옵니다. 성 안에서 꼬마를 잡으려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오다 밑에서 일하는 키노시타 토키치로라고 소개하며 같이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동안 자유기만만 生きるのは俺の生き方だ. 마요이. 세샤와 아키라메마센조. 데와. 그때 카에데가 나타나 꼬마아이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꼬마의 이름은 유메마루이며 고아였던 그를 유키공주가 친동생처럼 키웠다고 말하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사마노스케는 사라진 유메마루를 찾기로 합니다. 하지만 유메마루는 환마에게 잡히고 토키시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오다 가문을 위해 일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사마노스케가 거절하자 유키공주는 곧 피해 재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사라집니다. 유메마루를 구출하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한마디를 묻히며 지하로 가는 사마노스키. 그곳엔 토끼치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누이 카이데도 사마노스케에게 공격당합니다. 뒤늦게 정신 차린 카이데. 유메마루를 찾기 위해 통을 돌아다니던 중 유키공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주는 길덴스탄에게 다시 잡혀갑니다. 사마노스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마노스케가 등장하는데 그는 카이데를 공격했던 가짜 사마노스케였죠. 유메마루에게 돌아가는 사마노스케. 갑자기 환마로 변하는 루이.
とわずかで暗黒儀式が始まる。まずは雪姫の見ている前で夢丸が殺される。それを飲む信長の力も強くなるという寸法。위기의 순간 카이드의 도움으로 우위를 무찌릅니다. 카이드는 모든 체력을 소진했고 사마노스케 혼자 환마의 세계로 가기로 합니다. 길덴스탄이 사마노스케를 맞이하고 또다시 부활을 보내고 사라집니다. 마침내 유키 공주와 유메마루를 발견합니다. 사마노스케 앞에 나타난 오다 노부나가. 환마들은 사라졌지만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가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히나 바야마 성도 결국 함락되었죠. 하이데는 사라진 사마노스케를 찾기 위해 15년간 돌아다니다
아마자키 지방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노스케는